여러분 평소 응떡치즈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응떡치즈 만드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응떡치즈를 탐구하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인터넷에 퍼져있는 응떡치즈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해봤는데 저는 나름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이제 앞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응떡치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정확한 맛을 알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응급실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치즈를 주문해봤고요. 응떡치즈 냄새. 응떡치즈는 특유의 달달하면서도 약간 고소한 냄새가 있어요. 뭔가 기름진 냄새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치즈가 굳었음에도 이렇게 잘 늘어나는 제형입니다. 맛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유의 느끼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이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응떡치즈는 일반적인 모짜렐라 치즈의 식감이 아니에요. 뭐랄까 껌 씹다가 과자 같이 먹었을 때 껌이랑 과자가 섞인 그런 식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에서 찾은 응떡치즈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볼 건데요. 예상보다 관련 레시피가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 유튜브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대로 모짜렐라 치즈 적당량의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 줄 건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가 아니라 상아 치즈, 어린이 치즈, 두뇌 성장 3번 파트 치즈를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똑같은 걸로 구매해 왔습니다. 모짜렐라 치즈에 슬라이스 치즈 두 장 넣어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잘 녹여주면 됩니다. 오, 쭉쭉 잘 늘어난다. 엄청 부드럽게 늘어나긴 하네요. 이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맛도 질감도 다른데요? 아니 아예 싱크로율이 없어요. 만드신 분이 응떡치즈 한 번도 안 드셔보셨대요. 진짜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 그냥 반전이에요. 진짜 반전이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치즈만 단독으로 먹어본 뒤에 떡볶이에 부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맛 자체가 너무 다르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레시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당 블로거님은 응떡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나온 최종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는 2:1 비율로 넣어주고 우유를 약간 넣은 뒤에 녹여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계량이 없어서 저는 최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이야. 얘는 색깔도 냄새도 존재감이 거의 체다 치즈인데요. 쭉쭉 잘 늘어나죠? 자 이번에도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어디까지 늘어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것도 아니에요. 맛이 너무 달라요. 2:1 비율로 잘 넣었음에도 체다 치즈 맛이 너무 세요. 진짜 그냥 딱 모짜렐라에 체다 치즈 섞은 맛이고요. 응떡 느낌은 1도 안 납니다. 응떡 치즈는 정말 헤들헤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느끼한 단맛이 포인트인데 체다 치즈가 들어가는 순간 맛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이라서 응떡 치즈와의 싱크로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레시피 모두 아예 다른 맛과 다른 식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내내 응떡치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만약에 이 치즈 레시피가 있다면 정말 약간의 편차라도 느껴질 텐데 저는 응떡치즈를 먹을 때 단 요만큼의 편차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즉슨 치즈의 완제품이 따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안전나라에서 응급실 떡볶이를 검색해 치즈 관련 재료를 찾아봤는데요. 주식회사 조응이라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다는 정보와 성분 및 원료에 레이, 코이,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이코이는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치즈의 제품명인데 이게 바로 응떡치즈의 핵심이라는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치즈 제조사에 문의하여 레이코이 치즈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레이가 거의 100% 들어있는 치즈와 코이가 최대로 포함된 치즈를 골라서 주문해봤습니다. 근데 모짜렐라 치즈는 종류가 너무 많고 성분도 대부분 모짜렐라 치즈 99%로 비슷비슷해가지고 별도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활용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치즈들이 레이 치즈와 코이 치즈입니다. 대촉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이거나 이 둘을 섞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각각도 먹어보고 한번 배합해서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떡볶이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의 성분 및 원료 중 1번으로 기재된 레이 치즈부터 전자레인지에 녹여봤는데요. 미쳤다. 촉이 온다. 느낌이 오네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아, 너무 신난다. 오, 잘 녹았습니다. 레이 치즈를 녹이자마자 응떡치즈와 흡사한 느끼한 단내가 뿜어져 나오는데 거의 성공했다는 직감이 들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제형도 뭔가 껌에 과자 섞인 마냥 굉장히 묽으면서도 부드러운 제형입니다. 굉장히 잘 늘어나죠? 그럼 굽기 전에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발. 뭐야? 맞나봐요, 여러분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먹자마자 느껴지는 맛과 식감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떡치즈랑 대놓고 비교해봤는데 일단 치즈가 완전히 녹아있을 때의 색깔과 제형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오리지널 은떡치즈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얘가 좀 더 짜요. 아닌가?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분명히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미세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딱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이 두 맛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으니까 확실하게 똑같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확신은 하지 않을게요. 다음으로 성분 및 원료 2번에 있었던 코이치즈도 녹여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코이치즈는 100% 코이치즈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은 없었고 골드라는 재료와 반반 섞여있는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제품명이 DMC1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게 코이치즈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는 노란색 치즈랑 흰색 치즈가 섞여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치즈를 녹여보니 색깔은 달랐는데 냄새는 역시 흡사한 편이더라고요. 이 묽은 제형도 비슷하죠? 이게 코이치즈입니다. 바로 한번 맛도 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레이치즈랑 훨씬 비슷해요. 코이치즈는 맛 자체가 좀 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앞서 제가 레이치즈를 먹고 은떡보다 조금 더 짠맛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치즈에 코이치즈를 섞어 염도를 약간만 조절해보면 괜찮은 맛이 나올 것 같아서 대충 감대로 섞은 뒤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아 근데 컬러만 보더라도 코이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도 들고 맛도 역시나 은떡치즈보다 염도가 더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다시 맞춰서 녹여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레이치즈와 은떡치즈 치즈를 비교해서 먹긴 아주 미세한 짠맛의 정도 차이는 입맛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 정도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치즈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더라고요. 레이가 아닐까요? 그냥? 확신할 순 없어요. 만약에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레이치즈 드시면 분명히 동일한 치즈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은떡치즈만의 레시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한 치즈라고 절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치즈를 먹었을 때 이 정도면 똑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흡사한 맛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의 똑같은 맛을 찾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잠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광고 협찬 일절 없이 제가 손품 팔아서 직접 구매한 제 돈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가장 좋아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은떡의 치즈를 탐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은떡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매한 제품으로 사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은떡 드실 때 여러 개 추가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너무 커서 여간 보관이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